자, 다음 소식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죠.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입니다. 카페 여주인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슨 일일까요? 연신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참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 울고 있을까요? 이 카페 주인 너무 서럽게 울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저희 뉴스8라이브가 오전에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카페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요즘 자영업자 울리는 아주 못된 고객 있죠. 노쇼 고객. 그것도 악의적인 노쇼 고객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면 신경 쓰여가지고 일이 안 되시니까 오늘 결제를 해드리고 모레 받아가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좀 이따가 제가 도착하는 대로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갈 거거든요. 30분 정도 뒤에 도착하니까 얼굴 뵙고 사과하고 결제하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차단을 당했습니다. 세코 50개, 희망시 50개 총 디저트는 100개였고요. 만들어 놓은 건 30만 원이고 총 주문을 받은 건 65만 원 정도 됐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실제 목소리입니다. 저 사기를 친 노쇼 고객, 저 사람이 실제로 빵 100개, 음료수 50잔 주문 다 해놓고 안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필요해서 각각 빵 100개 그리고 음료 50잔을 주문을 하겠다.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65만 원가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주문을 해놓고 본인이 분명히 금요일에 와서 결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차단을 하고 연락 두절된 것입니다.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결제를 미리 받지 않은 나의 잘못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상 손님에게 성결제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손님이 뭔가 거부반응을 보이면 혹시나 주문을 취소할까 봐 이것마저 사실 요청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면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대량 주문 받았다고 한껏 신나했던 이 카페 주인, 노쇼임을 알았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화가 났는데 가족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요즘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꺼번에 주문을 받은 게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가족들한테 자랑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산됐다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주문 못 받은 저도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고 그냥 너무 허탈했어요. 자, 저 카페 사장님, 저희 제작진과 통화를 하면서도 울먹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렇게 이 노쇼 사기를 쳐놓고도 근데 본인이 가져가는 경제적 이익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주인들을 골탕 먹이는 일들이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뭔가 남을 저렇게 골탕 먹이면서 희열을 느끼는 반복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합니다. 일단 치료 이전에 처벌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빨리 이런 사람들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사건 사고 소식을 마무리하고 양 변호사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